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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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셨어 드디어. 뭐야 누구세요? 까꿍. 안녕. 안녕. 어우 추워. 선배님. 선배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, 선배님. 아 여기구나. 네. 항상 어, 축하해. 감사합니다. 축하해. 이거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샴페인인데. 오, 또 비싼 거라. 너 데뷔한 연도에 만들어진 샴페인이야. 오 감사합니다. 와 대박. 와 선배님. 오! 네. 요새는 이렇게 해줘야 된대요. 그래. 네. 화사쇼. 네. 오래오래 즐겁게. 감사합니다. 어우. 어떻게 이런 걸 할 생각을 했지? 저도 모르겠어요. 근데 깜짝 놀랐어 처음에. 야 여기 너무 묘하다. 너무 괜찮죠. 아니 오늘 매니저가 집에서 같이 출발하는데 어디 막 꼬불꼬불 어디 막 들어가는 거야? 맞아요 맞아요. 오, 여기에 있다고? 맞아요. 아니 화사가 어디서 무슨 쇼를 하길래 납치되는 줄 알았어. 아니 선배님 일단 제가 지금 선배님을 위해서 이게 또 떡하면 선배님이잖아요. 야 이거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뭐야? 정치가. 이거 옥수수 호떡. 옥수수 호떡.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이거 진짜 제가 만든 거예요. 거짓말 안 치고. 어떠세요? 11점이다. 10점 만점에. 이거 찍어 먹어도 돼요. 야, 좋아, 좋아. 맛있어. 그래서 너는 이거 하면서 지금 자신감이 있는 거야? 이렇게 잘 할? 아니요. 자신은 없어요. 근데 그냥 너 처음 보는 사람, 모르는 사람들하고 말을 이렇게 막 잘해? 못해요. 아니 전 좀 네가 말 많이 못 걸지만 아, 그럼 됐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럴 땐 대화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? 제가 아니, 오늘 아니. 대화를 잘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쉽지 않네요. 아니 선생님 아니 근데 말을 끝까지 들어보셔야죠. 어, 어쩔 때는 좀 아 너무 자신이 없고 하기 싫은 것들도 있고 근데 또 되짚어보면은 제가 하기 싫었던 것들이 항상 저에게는 조금 반환점이 됐던? 그래서 그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두려운 게 진짜 거의 막 99%인데 이제는 좀 평온해져. 앞에 막 몇백 명의 관객이 있어서 여러분! 막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. 너의 그 성격대로 할 수 있는 맞아요. 세팅 같아. 네, 그치? 맞아요 맞아요. 뭔가 자꾸 집에 있는 것 같아. 네, 어, 뭐 집이에요. 그러니까 너희 집에 놀러 온 그런 네, 느낌이야. 맞아요 맞아요.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노래할 일이 없으니까. 네, 그래서 제가 선배님이 딱 나오신다고 했을 때 그냥 선배님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. 그냥 가수나 노래 장르나 살짝 이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맞이하고 싶었어요. 어. 어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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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누가 이런 이런 공연을 봐. 개인 공연. 아 진짜 별거 없어요.
이 상황은 굉장히 이거 로맨틱한 상황이잖아요. 이게 말도 안 되는 아, 거잖아. 한 명을 위해서 노래 이런 건 말도 안 되는데. 이 에너지가 너무 좋아. 감사합니다. 선배님 하면 진짜 딱 제임스 브라운. 아, 딱 이런. 네. 아, 난 이거야. 네. 어, 이게 나야. 너무 이뻐하잖아요. 아니 이거는 질문을 하도 어디 가서 다 비닐 바지. 아 근데 비닐 바지가 사실 좀 그렇게 문제인지 모르겠어요. 그렇지 않아요? 근데 그때는 방송에 선글라스 착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귀걸이 착용 못했지, 선글라스 착용 못했지, 배꼽이 나오면 안 됐어. 청소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. 오 그렇구나. 그러니까 이제 반발감에 이제 확. 우리 카메라 리허설까지 다른 옷 입고 했다가 분방됐잖아. 비닐 바지 입고 이제 저희 같이 한번 했었잖아요. 마마. 근데 시혁이한테 문자가 왔어. 그 파이브. 근데 형 무대 찢었어 이렇게 문자가 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라고. 내 가수 커리어에 아주 영원히 남는 한 순간일 것 같다. 아, 네 저도 저에겐 너무 영광스러운. 그래서 저는 좀 선배님분들이랑 그냥 뭐 이렇게 많이 했지만 이걸 혼났다고 표현을 하기엔 좀 그런데 하여튼 혼난 분은 선배님이 처음인 것 같아. 내가? 네. 널? 왜? 아주 그냥 막 내가 널 혼내다니 무슨 말이야? 홍군형을 내셨어요. 에이. 아, 무슨 말이야? 다 얘기해봐. 왜 무슨 말이야? 그 무대를 했을 때 연습이 끝나고 문자가 이렇게 온 거예요. 내가? 그래서 화사야 바운스란 이렇게 제 지금 휴대폰을 바꿔서 말도 안 돼. 그 문자 지금 그 증거가 없어졌는데 진짜 이렇게 왔어요. 뭐라고 쓴 거야? 바운스를 글로 설명해? 설명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진짜 그걸 보고 오히려 다른 무대는 하나도 안 떨렸어요. 그냥 오직 진짜 박재현 선배님 무대냐 이러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. 대기실로 화사 잠깐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난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엎드려뻗쳐 하겠구나 하면서 이제 갔는데 다행히 이제 선배님이 또 바운스를 이렇게 레슨을 해주시더라고요. 올라가기 전에 네. 문자를 보내놓고 불러서 또 실전을 네. 그래서 그 끝나고 아 다시는 선배님이랑은 하지 말아야겠다. 피곤한 타입. 아니. 안 돼요. 꼭 선배님분들이 저를 찾아주시거나 이러면은 그게 그렇게 너무 설레는 일이더라고요. 그렇지. 제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. 아니 이제 너무 재밌는 게 이번에도 이제 음악 방송하러 갔는데 지금 막 그 데뷔하는 신인들이 막 복도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농담하고 떠들다가 내가 갑자기 나타나면 인사도 못해. 이러고 나를 이렇게 뻥 쳐다봐. 맞아요. 최대한 뭘 봤는데 그게 온 거야. 그런 느낌 있잖아. 뭐 공룡 이런 걸 봤는데 그게 오니까 인사를 못 하고 그런데 내가 먼저 안녕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. 아 가만 있어봐. 아니 저도 최근에 제 소문이 SNS를 봤어요. 근데 일단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 바운스에 대해서. 그래서 역시 변함이 없으시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? Guys, I'm watching your cover dances and I gotta give you some tips. First, when you rotate your pelvis, make sure you hit left on the downbeat. Gotta get that so bad. 챌린지를 하신 분들까지도 아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그래서 아 진짜 선배님은 진짜 좀 진심이세요. 마케팅 팀한테 연락 받았어. 이분들이 저는... 전문 가수가 아니어서 그래서 그 굳이 그렇게 팬들에게 그 교정을 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요. 좋겠다. 아, 예. 재밌겠다 해서 한번 좋았어요 이래야 되는데 네, 지금 왼쪽 무릎이 더 벌어져야 되는데. 아니 자꾸 심사를 해. 인생이 왜 이렇게 심사를 하는지 모르겠어.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. 아 너무 웃긴다. 아 맞아. 제가 선배님한테 이제 전수 받고 싶은 게 있어요. 좀 예를 들어서 이런
이 표정. 이런 거 직접 다 찍으셨을 거 아니에요. 나는 내가 무슨 표정을 짓는지 모르고 내가 무슨 제스처를 하는지 몰라. 나는 내가 이거 이런 걸 하는지 몰랐어. 이거 푸겐 것. 이것도 나연이가 얘기해줘서 알았어. 아무것도. 진짜요? 그 또 하나 비법은 있는데 여기서 보여줄 수가 없어. 그래요? 얼굴 근육 훈련하는 방법인데 내가 매일 아침에 하는 거야. 좀 심각해요 표정이? 내가 이름 붙인 체조인데 음오아 체조야. 오? 음오아? 오 저희 마음은 노래 중에 음오아에가 있는데. 맞아 음오아에 있는데 이건 음오아까지만이야. 할 때는 눈코입을 최대한 가운데로 모아야 돼. 이게 잠시만요. 이게 음이야. 이렇게. 진짜요? 다 모아. 최대한 위아래로 길게. 그 다음에 아일 때는 최대한 옆으로 최대한 길게. 그래서 음호화를 왜? 야, 비법을 알려주는데도 그죠. 3초, 5, 3초, 아 3초씩 해서 이걸 3세트 음호화 3번. 그러면 음호화 중요해. 저 이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. 나는 이 밈까지 생길 순 없어. 정말 그렇지 않은 밈이 너무한데 이 음호화 밈은 안 돼. 그러니까. 근데 널 위해 특별히. 여기 카메라가 있구나. 난 이것만 막았거든 지금. 저기 있네.